스포츠에서. 아, 경기를 진짜 보셔야 되는데. 검색해봐야 돼. 김한빈 선수, 오늘 용병급 활약을 펼치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양현정 먹방. 아니야, 나 오늘 보태하고 뭐 어떤 말이야. 경기 소감. 저도 잘했었죠? 이겼다.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미선 코치님의 김밥 먹방. 은지 언니 소감. 내가. 은지 언니 노란 불. 네 번 노란 불. 소감. 왜? 와. 굿. 굿. 소감. 맛있어. 소감. 아유 내가. 김밥 먹기. 김밥 퍼. 한번 해주세요. 김밥 퍼. 빙수 퍼. 막죽 먹다. 어 여기 먹방 나왔다고 생각. 먹방이야. 뭐 찍었는데 안에서? 호박죽 먹는 거. 아, 맛있어. 잘 나와요? 실물이 났다. Hi, hello. How do you feel? I feel great. 미키바는 한국말 좀 아는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마늘종. Favorite food. 마늘종. 한국 음식 중에서 마늘종 제일 좋아하고. 마늘종? 된장찌개 제일 좋아해. 거기 밥 말아가지고. 아 제대로 먹네. 한국인 할머니. 입맛은 한국. My name Harmony. 퓨처스 리그에서 3점 찢어버렸어! 기분 어때요? 기분 어때? 또 얼굴 가린다! 또 얼굴 가요! 근데 경기할 때 메이크업 해요? 전혀 안 한 거지? 어머. 아! 전체적으로 안 해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좀 미모들이 괜찮잖아.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수비요. 자, 또 엄청 뛰어다녀야죠. 얼굴! 한 1쿼터 때부터 빨갛게 올라와야지. 요즘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죠? 무서워서? 나가고 싶지 않고? 나가기 싫어요,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나가기 싫고? 모 선수는 너무 답답해서 나가서 공차 가가지고. 아니야! 공차에서 녹차 프라푸치노 먹고 싶다고. 유명하다. 아닌데? 딩동댕! 숙소에서 그걸 먹는 장면을 누군가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누가 사다 줬단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여자냐, 남자냐?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카톡 들어가면 전화부에 남자가 오빠 아빠밖에 없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열감지 하는 거예요. 열감지. 지금 아, 건강하신지. 아니, 소리 나야 돼. 아니 무슨 고프로로 열감지래요. 이 응원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어, 진짜 힘이. 격리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경기장도 못 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게임 끝나고 버스 앞에 서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 전방 끝나고 자기는 출발해서 여기 와서 기다리겠다. 대박. 지켜보기로 해서 근데 이따 또 기차 타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가 안 오면 망신이야. 대박. 우리 둘이? 안녕. 심심해요. 그래도 오늘 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뿅! 사귄 사람 있어? 전 있어요. 저희 경기 봐주세요. 현빈에게 한마디. 현빈 씨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